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점검을 하고 갈 텐데요.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네. 됐고요. 생각보다 엄청 강했습니다. 뭐 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걱정해왔던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일단 해석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흔히들 조금 좀 경제 용어를 우리 시청자분한테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통화 당국, 통화 정책을 꾸려가는 중앙은행의 핵심적인 정책의 방향은 고용의 안정과 그리고 물가의 안정, 이두 가지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많이 풀거나 돈을 조금 걷어들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각각 고용의 방향과 경제의 방향, 물가의 방향은 따로따로 움직인다.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 잘 보시게 되면 일단 긴축 행보를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히 강하게 지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는 상승 국면에 있다가 하락 국면을 확실하게 접어들었다라는 확신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반대로 사실상 통화 긴축을 강력하게 집행을 하다 보면 고용의 침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상황, 고용의 상황은 생각보다 상당 부분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는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원래 고용이 좋으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의 투자 심리가 나타나야 될 텐데,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작용을 하는,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강하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 당국은 주저 없이, 저항 없이, 변화 없이 계속해서 긴축 행보를 지속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나타나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 어제 지난밤 파월 의장의 이야기, 워싱턴에서의 어떤 그 연설,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반응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질적으로 점차 시장은 이제 금리에 대한 내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성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오히려 금리에 대한 내성은 높아지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시장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FOMC, 지금 5월 달 FOMC, 5월 2일과 3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월 1일이었죠. 25BP 금리 인상 이후 3월 21일, 22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FOMC에서 추가적인 25BP 인상을 한 이후 실질적으로 5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0%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밤 파월 의장의 연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5월에도 추가적인 2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서서히 재부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당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성은 오히려 강해지면서 점차 결국은 금리 인상은 끝날 것이다 라는 확신. 그렇게 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되면서 점차 고용은 지속적인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가능성.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하고 물가는 절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과거
경제학자들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입증이 된 바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들을 좀 따져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지표는 무엇일까? 명확합니다. 고용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고용지표. 과연 고용지표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그런 그림이 보이게 된다라면 시장 조금은 좀 변동성 양상이 길지는 않더라도 다소간 진행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점. 오히려 시장은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 경착륙이라는 부분과 연착륙. 시장은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있고 경착륙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월가에서 서서히 나오는 이야기. 경착륙도 아니고 연착륙도 아니고 노 랜딩. 착륙이 없는, 착륙 없이 바로 선회에서 나가는 그런 그림. 결국 바닥이 없는,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점.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용지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방향의 포트폴리오를 짜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향이냐면요. 고용 중심으로 고용에 근거한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용 개선 업종은 무엇이고 고용이 둔화되어지는 업종은 무엇인지. 결국 경기에 대한 그리고 업종에 대한 선행 지표는 고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지난 밤에도 파월 의장이 고용은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 상당히 힌트를 상당 부분 얻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용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고용에 근거한 업종 전략을 짜야 된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용에 근거한 업종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좀 보셔야 되죠. 정부가 며칠 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고용이 개선되어지는 업종, 고용이 좀 침체되어지는 업종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개선이 되거나 크게 침체가 되는, 크게 쇠퇴가 되는 그런 분류는 아니었지만 한 1.5% 내외에 1.5%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를 기준으로 이제 그 정부가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둔화 업종은 얘기를 좀 드린다면 섬유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1.5% 이상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고용의 둔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리고 개선 업종. 많지는 않지만 1.5% 이상의 가능성,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업종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종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지금 현재부터 서서히 넣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강과 반도체와 조선 업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 업종으로 정부는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뭐 한창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은 이를 놓고 실적에 따라서 사실상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 지속적인 성장 업종,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선행하는 선행 경제 지표는 무엇일까 생각하면 뭐니 뭐니 해도 방금 말씀드렸던 고용일 수밖에 없다. 고용이 개선된다라는 얘기는 그 경영자 측에서 향후 경기에 대한 업종별 회사에 대한 경기 개선을 예측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고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 최근 정부 상당 부분, 특히나 건설 쪽에서 각종 굉장히 공격적인 규제 완화가 나타나고 있죠. 물론 시장에서는 과연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조금씩 제기는 되곤 있긴 하지만 가장 크게, 가장 신속하고 가장 폭넓게 규제가 되는 업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뭐니 뭐니 해도
건설업종이 되겠습니다. 지난밤 지난밤 언론을 크게 그 좌지우지했었던 언론의 큰 부분을 차지했었던 부분이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기존 30년이라는 재건축, 하지만 2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정부의 규제 완화. 과연 그 속내에는 무엇들이 함의되어 있을까? 하지만 표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 내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업종군 분명히 정부의 정책을 편승하면서 등에 업고 상당히 긍정적인 하방 압력,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의 상황 내지는 오히려 개선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고용의 방향성,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중장기 포트폴리오 그리고 승리하는 포트폴리오 짜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 쪽이고 고용 쪽으로 봤을 때는 철강 반도체 조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자동차 업종은 고용 유지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최근에 근데 현대차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가 지난주 이제 컨퍼런스 콜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영업이익 발표를 하고 매출액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모멘텀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미 자사주 매입 소각은 지난 2월 3일자로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3천억 원대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루어졌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향후 10년간 2025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그 함의 내지는 그 속뜻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그들 스스로 지금 현재 영업 환경이 녹록치는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속내, 함의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판단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EPS, 소위 말하는 주당 순이익을 지금 현재의 상황 또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측면의 방법과 영업적인 측면의 방법이 있는데 영업적인 측면의 방법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EPS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 하지만 영업적인 측면이 녹록지 않았을 때 회사 정책적인 상황으로 경영 전략적인 상황으로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하냐면 재무적인 측면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재무적인 측면은 소위 말하는 EPS. EPS는 주당 순이익이 되겠는데 순이익 나누기 자본금 발권 주식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수가 줄어들거나 자수가 늘어나거나 이래야 EPS가 증가할 텐데 자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판단. 그러면 모수를 줄이는 소위 말하는 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그 이야기가 바로 자사주 매입 소각이다라는 점. 과거 애플 컴퓨터도 그랬고요. 테슬라도 그랬고요. 영업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 재무적인 관점에서 주식 EPS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표면적으로 상당 부분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하면 좋은 입장이 되겠는데 하지만 영업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경영자들 스스로 지금 현재 영업 상황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상으로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적 관점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라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선 실적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경영자 측면에서 인정을 하고 재무적 관점으로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영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